전 세계 코로나19 감염자가 4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확산세가 둔화하면서 유럽과 미국에서는 통제를 완화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김덕윤 기자입니다. 프랑스 파리의 상점들이 다시 손님 맞을 준비에 나섰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구석구석 꼼꼼하게 닦아줍니다. 다행이라면서도 불안한 마음은 여전합니다. Puis là, je sais même pas comment ça va être le retour parce que ben les clients ont peur. Et puis voilà quoi. Alors donc les représentants, ils ont pas de rendez-vous, ils ont rien du tout. Alors que nous, le mois de mai, c'est le deuxième mois de l'année. 이렇게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주요국들이 점진적인 봉쇄 완화에 나섰습니다. 스위스도 두 달 전 폐쇄했던 국경 검문소 일부를 추가 개방하기로 했고, EU도 다음 주 회원국들의 국경 통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할 것을 권고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에서도 주 정부들이 봉쇄 완화 조치에 나섰습니다. 세계주를 제외한 모든 주가 종전의 자택 대피형과 일부 사업체나 상점에 대한 영업 중단 조치를 일정 부분 풀어주기로 한 겁니다. 통제 완화 움직임 속에 전 세계 코로나19 감염자 수는 4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국이 감염자 130여만 명에 사망자도 8만 명에 달해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가 러시아와 브라질, 인도와 영국 등에서 기승을 부리는 상황이라 일부국의 통제 완화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SBS 김덕윤입니다.